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그 차고로 일이 많아야 하잖아요. 뭐 일감이 많이 들어와야지 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일복이 터지는 어떤 이런 운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네. 혹은 어떤 뭐 다른 뭐 운기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사업장이나 내 영업장이나 이런 내 사업 그런 장소를 가시면은 그 터회를 가시면은 터때감도 있고 깨비때감도 있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거기를 너무 이제 뭐 전 뭐 어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막걸리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모두 뭐 수수떡 뭐 이런 메밀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내가 오늘 안 됐으니까 이렇게 대우도 해드려야 되지 떡도 드려야 되지 막걸리도 드려야 되지 이것만 너무 해줘도 안 좋다. 이게 좋다 안 좋다 해야 돼. 약간 밀당. 밀당. 예, 약간. 거기 깨비님이랑 밀당도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밀당을 하냐면요. 네. 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오늘은 내가 매출이 이만큼 이제 상승을 매출이 너무 안 올라 며칠 동안 매출이 자꾸 어저께는 이만큼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만큼이네 지나보니까 또 이만큼이야 또 이만큼이야 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깨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수수떡이라고 말씀드렸었나 예전에? 네. 수수떡 같은 거 수수떡이랑 막걸리 요거를 내가 카운터 밑에다 이렇게 누르시라고 말씀드렸잖아. 네. 그럴 땐 얼른 줘야 돼. 먹어야 기분 좋거든.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너무 많이 주면은 계속 먹잖아. 네. 먹고 하고 내가 또 뛰고 또 받아먹고 또 뛰고 받아먹고 또 뛰고 하잖아. 네. 그러면은 이 깨비들도 열이 받는다. 뭐지? 나 계속 일만 하라는 거야? 나 모르겠어. 이제 배도 부르고 모르겠어. 나도 안 해.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깨비들도. 왜 우리 사람도 일을 계속 하면은 우리도 좋을 근무잖아. 요즘에는 근로법 그쵸. 생겨서. 깨비들도 잠시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지. 네. 근데 그걸 다룰 줄을 몰라서 그래.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어떤 기준점이 한 얼만큼을 줘야 될까요? 자주자주 너무 주면 안 되신다는 말씀이야. 아. 근데 쉬실 때는 네. 또 쉬실 때는 내가 이걸 안 줄 때는 깨비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자주자주 주다 보니까 네. 깨비들은 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럼 이게 실에는 건지 나를 또 군기고 앉아있는 건지 잘 몰라. 안 주니까 또 갑자기 주다 안 주니까 열받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타임인지 안 쉬는 타임인지 또 알게 하려면은요. 옥수수 있죠? 네. 옥수수. 옥수수를 이렇게 또 카운터 밑에다가 또 한 개를 또 갖다 놔야 돼. 옥수수. 말린 옥수수 있죠? 네네. 말린 옥수수 카운터 하나에. 또 하나를 놔둬야 돼. 왜냐면요. 옥수수를 깨비들은 몰라. 옥수수 하루 종일 세다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세거든. 네. 이게 내가 쉬는 타임이야. 아. 이걸 다 샜는데 또 떡이 안 와. 네. 그럼 열 받는 거야 또. 그쵸. 그래서 이게 밀당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어. 왜 나한테 가끔 문의 전화가 와. 나는 선생님 막걸리도 이렇게 드리고 뭐 메밀묵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드린 날 이렇게 새로운 걸 한 번씩 드릴 때만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효과가 다 없어졌나 봐요. 안 돼요. 드려도 너무 드리고 너무 일만 하라고 시킨 것 같아. 쉴 시간도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나 귀신이나 똑같아. 그쵸. 일만 너무 시키면 안 되거든. 거의 보통 내가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요. 거의 많이 움직이는 게 깨비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수수팥떡, 그 다음에 옥수수 이걸 조절을 잘해야 돼. 근데 밀당을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조절은 본인들.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거기를 본인들이 훈련을 시켜야지. 내가 훈련을 시키면 그 깨비들이 내 깨비들이지. 맞잖아요. 본인도 깨비가 될 수는 없잖아. 그 밀당 조절들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름에는 또 이제 이 사업 또 저 사업 또 이 장사 저 장사. 여름엔 또 장사의 계절이잖아요. 장사도 대박 나셔야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 매화신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